라면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누리엘에서 나온 바로 먹는 메추리알, 메추리알이라는 제품이겠죠. 자, 100% 국산 삶은 깐 메추리알 제품이고요.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, 껍질을 깔 필요가 없어 바로 먹을 수 있고요. 25g에 5개 들어있는데 저기 대형마트 같은 요걸 990원에 팔기를 하나 구입해봤습니다. 메추리알 오리지널이라고 되어 있고요. 염질한 그러니까 안에다가 이제 저기 뭐야 소금 같은 거 이렇게 저기 넣어가지고 주사기로 뭐 닭처럼 넣는 건 아니고요. 계란 같은 경우 뭐 담가 나도 뭐 빨려 들어간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자, 메추리알 99%에다가 조미소스로 이제 아마 그거 염지한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염지라는 게 뭐 그냥 약간 달짝지근한 맛 들어가는 것 같고요. 뭐 만들었다고 돼 있네요. 자, 한번 가서 먹어봅시다. 자, 나와주세요. 자, 여행 같은 데 갔을 때 좀 좋을 것 같은데. 자, 그럼 그럼 다섯 개 들었으면 하나당 200원씩 아니야.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좀 아깝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왠지 좀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죠? 좀 너무 좀 저기 저 보통 그 훈제 그 메추리알이나 계란에 비해서 조금 진하게 되어 있는데, 자, 통째로 하나 먹어봅시다. 이제 초콜릿 같이 보인다. 짜진 않고요. 살짝 간간한 정도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메추리알인데요. 그냥 뭐 반찬에서 먹기에는 조금 덜 싱겁긴 한데 그냥 드시기 딱 좋은 정도? 그 정도 느낌이네요. 맛있다. 그래도 게당 200원씩 나오니까 야, 이거 하나랑 200원이랑 바꿀래? 안 바꿀래? 그러면은 안 바꿀래 할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, 그냥 뭐 요리나 뭐 간간하게 뭐 가끔 간식 드시는 정도 드시는 거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초점 안 잡혀라. 에이, 잡히기 싫으면 말고. 자, 안 잡히네요.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